우리는 요 다음 문장부터 차려줘.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죠? 그렇죠. 그 공주가 아름답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답다. The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The princess 안만 길어봤죠? princess는 그러면 그녀는 아름답다는 뭐야? She is She is 이러고 beautiful. 그럼 그녀는 아름답니는 뭐예요? Is she 이러고 Is she beautiful? 그러면 그 공주는 아름답니는 뭐예요? The princess is 이러고 걔가 묻는 말 만들라 했는데?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렇죠. 그 공주가 아름답니는 뭐라고요? Is she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The princess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 뭐로 바꿔서 대답합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she is ugly. 오케이. So, no,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좋아. No, she is ugly. 오케이. 큰일 날 뻔했어. She는 뭐 대신 왔고? The princess 대신 왔고. Ugly의 뜻은 뭐고? Ugly의 응? 뜻은 못생긴, 무슨 시고? 어떤? 그래서 얘랑 합쳐서 못생겼다 됐네요. 오케이, 반대말은 뭐예요? 뷰티풀이죠. 베아우, 베아우티풀이네요. 뷰티풀 정도 쓸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은 영어로 뭐고?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못 읽어요. 아니야. 못 읽는데 뭐. Your trip. Your 너의 여행. Your trip. Your trip. 한번 길어봤죠. Your trip.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럿이에요 이거 묻고 있는데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너의 여행.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는 뭐예요? 그것은 어떻니? 그것이 영어로 뭐예요? 그것이 영어로 뭐냐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는 뭐예요? 묻는 말 아니에요? 묻는 말? How is it이죠. 그거 어떤 니는 뭐라고 해? 그거 어떤 니? How is it? 그럼 너의 여행이 어떤 니는 뭐예요? How is your trip? Trip. 뭐라고요? How is your trip?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여행, my trip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my trip이 귀찮으니까 my trip이 있을 자리에 대신 못 써요. 그럼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Beautiful입니까 이게?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My trip, 나의 여행 대신 왔죠. 나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wonderful. wonderful의 뜻은 뭐예요? Wonderful은 놀라운. 아,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뭔가요, wonderful은. 맞지?
뭐 놀라운이나 멋진이나 훌륭하여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슨 시예요? 어떤지? 그렇게 생각해 오래 해야 돼요? 이거 있는데 어떤지요? 이렇게 합쳐서 뭐겠어요? 어떻다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onderful은 멋진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it? How is your trip? 했죠. My trip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선생님 설명할 때 자꾸 끼어들어, 도원이는. 뭐 도원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아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했어. 여기에 이 강아지가 멀리 있는 거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저 강아지를 봐. 이런 상황이면 강아지가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멀리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럼 강아지 몇 마리인 것 같아? 한 마리. 오케이, 그럼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뭐더라? 네? 그렇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하면 that이죠. 그래서 저 강아지 좀 봐가 뭐예요?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오케이, 그래서 저 강아지는 앞만 길어봤자 저 강아지요? 저 강아지는 길어봤죠? 그거 저 강아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 강아지 저 강아지를 보고 그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 강아지 좀 봐. 그것은 귀엽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쵸? 그쵸. 저 강아지는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강아지를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저 강아지 그것은 어떻다? 저 필통 그것은 어떻다? 그렇지. 네. 저 구름 그것은 어떻다? 그렇지. That puppy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럼 영어로 뭘 That puppy 대신에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That puppy 대신에 it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에 it이 들어 있겠지. 네. 그래서 it is very cute. Okay,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puppy. That puppy is very cute. Cute의 뜻은 뭐예요? Cute요? Cute는 귀여운.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 시죠? 그럼 is cute 하면 뭐 뜻이 돼요? Is cute. 귀엽다. 귀엽다가 되겠죠. Very의 뜻은 뭐예요? Very. 매우. 무슨 시예요? 매우. 이런 게 어찌 시죠? 아, 어찌 시. 어찌 귀여운? 매우 귀여운. 어떻게 귀엽다고? 매우 귀여운.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 와도 어찌 어떻다, 누가 다 완성되네요. 그것이 어떻다? 매우 귀엽다. 오케이. 어찌 씨가 있다는 것도, 어찌 씨가 나왔고, 어찌 씨가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다? 오케이. 그냥 두토막 가지고 먼저 만들지 않나요? 누가 다부터 만들지 않나요? 누가 다? 오케이. 이런 말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요. 나중에. 오케이. 넌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are, don't like. 이렇게 하면 되죠? You are, don't like. Okay. 도어나 좀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어? 뭐 물어볼 때마다 뭐 계속해서 뭘 잘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고 이건가 저건가 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공부 좀 더 하고 다시 합시다.